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학교를 세워줄 수도회를 찾아 6개월 동안 유럽을 헤매고 다녔던 미텔 주교 그리고 오틸리엔의 총아빠스 노르베르트 베버의 만남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선교에 주력하고 있던 수도원 하지만 단 하루 만에 한국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불과 8개월 뒤 싸워둔 두 명의 신부가 한국으로 파견됐고 서울 해화동 언덕에 수도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기술학교인 순공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학교에서 만든 천계는 지금도 명동 성당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순공학교에서 조립하고 제작한 자동차는 당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엔 사범학교도 설립됩니다. 1911년 베버총 아빠스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4개월간의 여행, 그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라는 방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여행에서 그는 한국의 향기로운 자연과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가슴에 깊은 감동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한국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100년 넘게 박해를 견뎌낸 한국교회,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에 깊은 존경을 품게 됩니다. 놀라운 여정도 있었습니다. 1년 전 처형된 안중근 의사의 청계동 본당과 유가족들을 찾아가 만난 것입니다. 베버총 아빠스는 수백 컷에 이르는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그는 문화인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사진과 지적이고 우아한 문장으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일본의 물질주의에 속절없이 점령당하는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베버총 아빠스는 한국을 떠나는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이 나라를 향해 애써 대한만세라고 작별 인사를 보낸다. 한국가로서 이 민족은 몰락하고 있다. 마음이 따뜻한 이 민족에게 파도 너머로 작별 인사를 보낸다. 지금 나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마치 한 민족을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장례 행렬, 그것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1925년 베버총 아빠스가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수도원 공동체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원산 대목구, 북간도 연길까지 선교지역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영화 촬영기를 가져와 필름 약 15,000m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2년 뒤 이 기록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독일 전역에서 상영돼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베버총 아빠스는 내가 그렇게 빨리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 한국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냉혹했던 가난과 슬픈 역사. 하지만 베버총 아빠스는 한국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가 남긴 위대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1920년대는 아직 무성 영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영화는 베버총 아빠스가 직접 등장해서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문서 기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지만 총 아빠스 일행은 1925년 2월경 독일을 출발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수에즈 운하, 실론, 싱가폴, 필리핀, 일본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긴 항해 뒤에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한국에 가까이 와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일본에 머무는 것이 실망스럽다. 이번엔 베버총 아빠스가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구체적인 여정을 또박또박 설명하고 있네요. 1911년 1차 방문 때는 서울과 경기, 충남, 그리고 평양 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1925년 2차 방문 때는 그 여정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서울과 금강산, 원산, 내평, 청진 등의 함경도 지역, 그리고 두만강 너머 북간도와 연길 등을 126일 동안 두루두루 여행했습니다. 함경도, 북간도는 물론 멀리 북만주 지역까지, 베네딕토 회는 한반도 전체 면적과 비슷한 아주 광활한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장면은 원산의 신학교 수업 시간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칠판에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네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반도국인 한국을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와 비교해서 가르치고 있었군요. 이번엔 베버총 아빠스가 직접 지도를 그려 보입니다. 당시 이 영화를 봤던 독일 사람들도 한국을 좀 더 쉽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근거지 원산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와 비교하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1920년대 중반,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로는 일본을 거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총 아빠스의 일행도 일본 오사카, 고베 등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1914년에 발간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선 베버총 아빠스는 조선에 대한 첫 느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 바다 위를 떠도는 안개를 헤치고 파도 위로 육지가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넨다. 육지는 점점 또렷해져서 아침 식사 시간 무렵 벌써 부산항에 벌거벗은 바위산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발을 뻗는다. 수도 서울은 거리가 번잡하다. 당시 독일의 극장에선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거리가 번잡하다고 했는데 85년 전 서울의 모습은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버총 아빠스는 서울이 오목한 분지이고 희고 단단한 성곽이 능선을 따라서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서울 종로 2가 탑골공원에 있던 원각사 탑. 중국 황제의 선물이라고 한 건 뭔가 차고인 듯합니다. 베버총 아빠스는 북한산을 구름 속에 솟아있는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마을들이 주로 산 밑에 모여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쌀을 좀 더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넓고 좋은 땅은 농토로 삼았고 집은 비좁은 산비탈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그 찬란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꿈꾼다고 생각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한국의 경제는 큰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동대문 시장의 전신인 배옥의 시장입니다. 배보총 아빠스는 조선 사람들이 전통적인 상거래를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인들이 근대적인 상업을 도입해서 상권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베버는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고급 문화에 주목합니다. 주판을 일컬어 비밀이 담긴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슬이 담긴 조그마한 상자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참 신기했나 봅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를 존경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아직 숲에서 뛰어다닐 때 조선은 이미 고도의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고 독일보다 훨씬 빨리 활자 인쇄를 발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베버는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이 시기에 벌써 세계의 문화민족들 사이에서 특별히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의 눈에 포착된 아름다운 한국 문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효도입니다. 천년 이상 지속된 유교 전통에 따라 복종과 순종,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인정은 한국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조상과 어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삶의 일부가 돼 있는 것을 보고 베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이런 내면화된 겸손을 가톨릭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성문 앞 우물 곁에 슈베르트의 가곡에 나오는 아주 낭만적인 부제가 붙었네요. 베버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우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참 많은 신이 있다. 우물의 신은 삼신인데 아이가 태어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의지한다. 그런데 다만 깨끗한 물 한 대접만을 받는 아주 겸손한 신이다. 한국에선 참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베버는 우리의 명절을 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원날에는 전국 방방곡곡마다 그네가 걸리고 어린이들이 그 그네를 타고 놉니다. 1920년대 중반 신식 교육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놀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춤은 러시아 코카서스 지방의 전통 춤입니다. 그 당시 조선과 러시아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무렵부터 어린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전통춤 대신 유희라고 불린 신식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1920년대 서울에 있던 우시장입니다. 베버는 황소를 보고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단순한 운송수단이다.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알지 못하고
차도도 거의 없다. 지금 이곳은 함경도 내평 지역입니다. 커다란 쟁기를 소 두 마리에 채우고 있네요. 북녘에서만 볼 수 있는 결이라는 농기구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베버는 베네딕토 회의 이 숭고한 정신이 담긴 노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한국의 벼농사를 기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는 노동은 부의 원천이면서 또한 인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의 삶은 고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중심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버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네딕토의 노동의 정신이 한국에선 이미 실현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푸마시라는 노동 형태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이미 높은 수준의 공동체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잘 발달된 가족주의, 그리고 노동을 통해 성숙된 공동체 문화, 이는 한국에 진출한 베네딕토 회가 추구하는 가톨릭 공동체의 거대한 뿌리가 될 거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베버는 일본 식민주의의 폭력성 앞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흥겹게 춤을 추는 농부들. 이 영화는 사랑의 기록이면서 또한 연민의 기록입니다. 베버의 관심사는 참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제2부, 그 시작은 한국인의 신발입니다. 특히 민중의 신발이었던 집신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인은 발에 딱 맞는 집신을 신고 다니는데 이것은 우아한 걸음걸이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일본인은 엄지발가락을 끼워 넣는 끈에 매달린 나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이것은 질질 끌리는 느린 걸음걸이를 강요한다. 어떠세요? 참 재미있는 비교죠? 총아빠스는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신을 만들 줄 아는 것을 보고 매우 흥미로워합니다. 그는 한국인의 손재주에 감동합니다.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품격. 어느 한 획도 눈을 방해하지 않는 우아한 문양. 아무것도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 이번엔 옹기 이야기입니다. 베버가 옹기에 주목한 데는 가슴 적시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참혹한 박해 시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재산을 뺏기고 고향에서 쫓겨난 뒤 옹기장이로 살아갔습니다. 1911년 1차 방문 때 총아빠스는 경기도 수원 근처의 박해시대 교우촌 옹기장이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베버가 직접 출연해서 가마의 모양을 그려가며 설명합니다. 그의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자세합니다.
마을 변두리에 옹기가 막아 길이 25m, 폭 2.5m 정도로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처럼 쭉 뻗어 있었다. 긴 가마의 아래쪽 입구에는 불을 지피는 곳이 있었다. 지붕에는 30cm 간격으로 굴뚝이 설치돼 있다. 이 굴뚝은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열 수도 있도록 장치해 놓았다. 이 영화에서는 옹기의 제작 과정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빚어진 옹기를 굽기 위해 가마에 채워 넣으면 불이 지펴집니다. 가장 중요한 불때는 일은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꼬박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아궁이와 굴뚝을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가마가 식도록 사흘을 더 기다립니다. 박해 시대, 겨우들은 옹기를 장에 내다 팔면서 좀 더 쉽게 읍내로 나갈 수 있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대번은 옹기야말로 박해 시대의 성스러운 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번은 외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이 일본의 식민 정책과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을 애정을 갖고 기록했습니다. 배를 짜는 이 과정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너무나 생소한 모습입니다. 실에 재를 뿌리는 것은 염색을 위해서입니다. 삶고 식히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염색이 완성됩니다. 배번은 마치 한편의 평화로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 앞 너른 뜰에서 알록달록한 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에 둘러싸여 여인들이 쪼그리고 앉아 일하고 있다. 배틀에 올리기 위해서 실을 준비하는 것이다. 바닥에서 겨우 한두 뼘 위에 실을 한 올, 그 옆에 또 한 올씩 아주 촘촘하게 약 50cm 너비로 펼쳐놓는다. 그 다음엔 날줄에 메밀로 쓴 풀을 먹입니다. 이것은 배틀로 짤 때 실이 쉽게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총아빠스의 묘사를 들어볼까요? 풀을 먹이는 바로 아래에는 숯불을 피워서 그 열로 실이 빨리 마르게 한다. 몇 마리의 작은 병아리는 풀냄비 위에 폴짝 뛰어올라 달콤한 풀을 슬쩍 시식하고 있다. 시줄과 날줄, 실이 모두 준비되면 이제 배틀을 세울 차례입니다.
벨버는 마을의 몇 명 여인들만이 이 기술을 갖고 있고 그들이 자신의 배틀을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옷감을 짜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배틀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할 때 입는 일상의 옷감이 직물로 짜여져 나오고 있다. 이 사진은 흑백 사진에 색을 입힌 것입니다. 베버는 특히 아이들의 옷을 보고 그것은 봄꽃처럼 아름다운 매혹적인 옷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아네모네의 부드러운 흰색 곁에 수줍은 제비꽃의 보라색. 이 모든 것이 푸른색 속의 붉은 꽃처럼 조화롭다. 봄의 싱싱한 기운과 기쁨만이 마법을 걸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의 향연이다. 벨버는 1925년 6월 초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금강산을 여행합니다. 이곳은 금강산 장안사의 입구입니다. 송아빠스는 가람의 배치와 명칭을 너무나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 이를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벨버가 촬영한 이 화면은 참 귀한 자료입니다. 금강산 장안사는 6.25 전쟁 때 완전히 불에 타 지금은 터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송아빠스는 6시경 승려들의 저녁 예불에 참관했습니다. 격렬한 북소리와 낭낭하게 울리는 종소리 그리고 승려들의 독경 소리가 한데 섞이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벨버는 대웅전의 화려한 장식을 보고 마치 마법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제단을 덮고 있는 우아한 지붕, 그것은 수없이 많은 붉은 나무 조각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매력적으로 짜맞춘 것입니다. 고승들의 초상화를 보고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당혹감과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다. 마에브를 통해 벨버는 한국의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미륵신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미륵신앙을 가톨릭의 메시아 사상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송아빠스 일행은 내금강 만폭동을 지나 망군대 봉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귀한 장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은둔 수행을 하고 있던 비구니들을 만난 것입니다. 벨버는 한국의 사찰이야말로 아름답고 고귀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조선이 유교 국가였지만 민중들의 삶에는 불교 문화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불교는 늘 민중의 편이었습니다. 배번은 마을 어귀의 성황당을 기적의 나무, 마법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벨보가 보기에 한국의 민중들은 불교든 유교든 민간신앙이든 여러 종교 행위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병자를 치료하는 맹인 주술사들을 촬영한 것입니다. 벨보는 한국의 민중들이 질병 역시 귀신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병은 악령의 존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병자에게서 악령을 떼어내 항아리에 가두고 땅에 파묻는 등 주술적인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악령을 쫓아낸 뒤 주술사들의 표정과 행동이 마치 희극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1911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배번은 충남 공주 지역에서 우연히 장례 행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문화적으로 큰 관심을 갖게 된 총 아빠스는 1925년 2차 방문 때 함경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장례식을 재현하고 촬영했습니다. 배버가 이렇게 한국의 장례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장례식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한국인의 삶에 깃들어 있는 조상 숭배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배번은 이를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으로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치밀하게 구성된 장례 절차를 한민족의 훌륭한 역량, 즉 조상 숭배라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숭고한 행위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문했던 1920년대 중반, 이미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2년 동안 상복을 입는 전통을 성가시게 여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총 아빠스는 부모에 대한 효성심은 위대하고 고귀한 한국인의 민족 혼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토회 선교사들은 이 아름다운 관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914년에 발간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도 거의 10페이지가 넘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장례 절차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927년의 이 영화에서도 약 10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장례식 절차와 장례 이후의 여러 절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벨버는 한국의 지식인을 직접 찾아가 임종 직전의 무당굿에서부터 장례식, 문상객 맞기, 매장 의식 등은 물론 장례 이후에 기제사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단편적인 지식들을 모으고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독일 사회에는 거의 알려진 적이 없는 한국의 장례 절차에 관한 리포트를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왕비의 능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벨버는 장명등, 석수, 병풍석, 상석 등 우리에게도 생소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버는 한국을 순교자의 엄숙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선교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개항 이후에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끝났고 엄청난 돈과 자원이 뒷받침되는 개신교와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었으며 나라는 식민지가 되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벨버는 선교사들이 토착 문화와 풍습에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가톨릭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모든 문화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공소를 방문했습니다. 존경의 상징인 기다란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을 대접받습니다. 능숙한 젓가락질이 참 인상적입니다. 벨버는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그 첫 해에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먼저 한국말을 배워야 하고 한국식 이름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벨버 자신도 불과 몇 달간의 여행이었지만 금방 한국인이 다 됐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양반다리, 젓가락질, 매운 김치, 막걸리, 쓰디쓴 한국 담배, 딱딱한 바닥에서 잠자기, 뜨거운 구들장, 나무 베개 등등 한국식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중국의 연길 지역입니다. 이번엔 총 아빠스가 중국식 차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베버는 여행 기간 내내 많은 스님들을 만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인들의 깊은 종교적 심성은 성 베네딕토 회의 선교에도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베버는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겪고 있는 냉혹한 가난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100년이 넘게 계속된 박해와 정처 없는 피난 생활이 가져온 슬픈 유산이었습니다. 한 교우촌에서 만난 어떤 신자는 신부님은 우리의 영혼은 보살피면서 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베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09년, 성 베네딕토 회가 한국에 진출하자마자 곧바로 순공학교라는 기술학교를 세운 것도 바로 가난을 떨쳐낼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버는 한국인들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지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베버가 주목했던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 베네딕토 회가 이 오래된 슬픈 가난을 외면해선 안 되며 노동, 기술,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가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수도원. 그러니까 해화동 언덕에 있었던 포도밭입니다. 지금도 서울 해화동 언덕이 포도밭이라면 참 낭만적일 텐데요. 수도원 구내에는 일찍부터 포도밭이 마련됐습니다. 1925년 초 정원직이었던 에우제니오 수사가 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 순공학교에는 원예과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사주에 쓸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포도밭을 일궜지만 나중엔 순공학교 원예과 학생들의 실습장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직수입된 근대적인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당시로선 첨단 기술의 산실이었던 셈이죠. 성 베네딕토 회는 1920년 원산 대목구가 설정되고 이를 맡게 되면서 그 근거지를 서울에서 원산으로 옮깁니다. 원산을 비롯한 함경도, 북간도 일대는 선교의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 베네딕토 회는 단순히 신자 수를 늘리는 선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베버총 아빠스의 방침이었던 것이죠. 1925년 원산에 수녀원이 진출하면서 선교에 큰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원산 대목구를 맡은 지 불과 7년 만에 40여 개의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당보다 학교의 수가 두 배나 더 많았습니다. 1920년대 중반, 북한의 평안도 지역에선 개신교가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함경도와 북간도 지역을 맡았던 성 베네딕토 회는
서북 지방의 개신교와 마치 선교 경쟁을 벌이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벨버는 한국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명동에 있던 한 보육원입니다. 벨버는 특히 자수와 같은 고급 기술을 배우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직업 교육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은 서울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벨버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 잘 맞아떨어진다. 벨버는 교육이야말로 선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총아빠스와 또 한 분의 신부님이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있네요. 중국인 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아마도 북간도 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넓은 운동장에 만국이가 펄럭이고 유니폼을 맞춰 입은 어린 소녀들이 율동을 하고 있네요. 무성 영화라서 들리진 않지만 선생님의 풍금치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1925년 5월 22일에 촬영한 원산의 해성보통학교 운동회입니다. 이 학교는 주교좌 성당인 원산성당 부속학교였습니다. 빙 둘러선 학부형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직접 진행 도우미로 나선 학부형도 있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마을 잔치처럼 치러졌습니다. 경기 종목은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제가 섞인 경주가 유난히 많아 보입니다. 이번엔 선생님들이 칠판을 들어 올리니까 남학생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산수 문제를 풀고 있군요. 빨리 풀고 빨리 달리기쯤 되겠네요. 낮은 지붕들 사이로 넓은 운동장. 빙 둘러선 하얀 옷의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아이들. 85년 전의 운동회는 잃어버린 고향의 풍경입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회는 1921년 서울 해화동 순공학교 건물에 소신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인 원산 내평 만주에서 온 16명이 입학했습니다. 이 신학교는 1927년 수도원이 원산 덕원으로 옮겨가면서 같이 이전했습니다. 그 후 덕원 신학교로 발전하게 되죠. 학생들은 예비과 2년, 중학교 6년, 철학과 2년, 신학교 4년 등 모두 14년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 학생이 한문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군요.
벨버는 용산 일대의 순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해시대 신자들이 이 근처 새남터에서 처형을 당했죠. 순교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 성당에는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성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벨버는 한국 선교사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얇은 돗자리 한 장만 깔려있는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잔다. 대부분의 여정을 걸어 다녀야 한다. 그리고 밤에는 딱딱한 나무 베개를 베고 잔다. 이 모든 것은 순교의 시대에서 비롯된 사랑과 희생의 습관이다. 총 아빠스는 1925년 5월 14일 저녁 서울에 도착해서 10월 2일 한국을 떠났습니다. 도착 후 3일간 서울을 둘러본 뒤 첫 번째 지방 방문 일정은 원산이었습니다. 5월 18일 벨버는 원산 본당을 방문해서 동료 선교사들과 학생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1921년 원산 대목구는 함경도에서 2개, 만주에서 3개 등 모두 5개의 본당을 서울 교구로부터 인수합니다. 함경도에는 원산 본당 신자 239명과 내평 본당 신자 1099명 등 모두 1338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넓은 함경도에 신자가 1,300여 명밖에 없으니까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죠. 총아빠스의 방문은 신자들에게도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이 남학생들은 환영 선물로 과연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네, 어린 음악대였군요. 앙증맞은 밴드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함경도 지역의 어느 성당에서 총 아빠스가 세례 성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 회가 덕원의 둥지를 틀면서 원산 대목구의 교세는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함경도에서는 회령, 청진, 함흥, 덕원 본당이 신설됐고 간도와 만주에도 잇따라 5개 본당이 추가로 설립됐습니다. 벨버가 함경도에 방문한 것은 1925년 5월. 이 해에 회령 본당이 신설됐으니까 아마도 이 세례 성사는 회령 본당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한적한 야외에서 옹기종기 모여 치르는 세례 성사는 마치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1927년 무렵이 되면 원산 대목구의 신자는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성 베네딕토 회가 원산을 맡은 지 불과 6년 만에 신자 수가 무려 10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비약적인 교세 확장은 총 아빠스의 선교 정책이 가져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과 소달구지를 타고 강을 건너는 모습이 참 정겼습니다. 폭이 그리 넓지 않아 마치 동네 개울처럼 보이는 저 강이 바로 두만강입니다. 배버 일행은 함경도를 지나고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배버는 원산 대목구장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 아빠스에게 간도 지역의 견진 성사권을 받고 이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무렵 북간도에는 연길, 팔지, 훈춘 등 세 곳의 본당이 신설된 뒤였습니다. 한 허름한 초가집, 마루에 걸터앉은 배버가 멍석에 꿇어앉은 어린 소년에게 교리문답을 받고 있는 모습은 퍽이나 목가적입니다. 장소가 어딘지는 확실치 않지만 총 아빠스는 북간도 지역을 방문해 견진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새로 생긴 본당이라면 아마도 훈춘, 그러니까 두만강 최하류의 본당이라고 짐작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훈춘 본당은 1924년에 신설된 것으로 나옵니다. 뒤이어 1926년 대령동 돈화 본당 등이 신설되면서 1927년이 되면 간도와 남만주에도 모두 5개 본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1928년 간도 지역은 함경도에서 분리돼 연길교구로 승격하게 됩니다. 1920년대 중반, 성 베네딕토 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풍토병 등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화도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배버는 영화의 끝을 선교사의 무덤과 이를 기리기 위해 정성스레 돌십자가를 세우는 한국인들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거룩한 땅, 성 베네딕토 회는 그 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11년엔 내가 그렇게 빨리 사랑에 빠졌던 한국과 이별할 때 작별의 아픈 마음으로 대한만세를 불렀었다. 그로부터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배버 총 아빠스가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고백한 심정입니다. 그는 한국의 자연에 너무나 빨리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자연보다 더 깊게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없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100년이 넘게 계속된 박해를 이겨낸 기적의 역사를 간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잘 발달된 가족 제도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도 아주 드문 민족이다. 그래서 절제와 겸손이 삶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동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자연을 바라보다가 석양을 뒤로 하고 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이름 모를 들꽃과 나무와 풀의 싱그러움을 옷으로 지어 입힐 줄 아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슬픈 가난과 식민주의의 거센 물결 앞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서서히 잃어가고 말았다. 벨버총 아빠스는 자신의 책과 영화에 이 가엾은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925년 벨버가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수도원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국 출신 수도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원산 대목구가 설정되면서 성 베네딕토 회가 이를 맡게 됐고 이듬해에는 간도 북만주까지 그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1926년 덕원의 새 수도원이 마련되는데 덕원 수도원은 황무지 같았던 함경도 지역의 복음의 오아시스가 됐습니다. 성 베네딕토 회가 덕원으로 완전히 옮겨간 뒤 원산 대목구의 신자와 본당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1936년에는 간도 지역에만 15개 본당, 신자 수 약 14,000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서면서 1949년엔 덕원, 1952년엔 연길 수도원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평양에 있는 감옥에 투옥됐고 1954년까지 모두 25명의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1909년 베버 총아빠스가 한국에 처음으로 2명의 선교사를 파견했고 사목과 교육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모두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예술가였고 문학가였으며 겸손한 목자였던 노베르트 베버 총 아빠스. 그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조용한 여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1956년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85년 전 한국을 떠나면서 베버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한국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져오게 되었다. 그 고백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